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위기다 그럽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이 위기를 피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가 나의 길을 대신 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일찍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대로 인생은 위기를 만나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 끝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위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위기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은 생활을 비관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 어떤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적을 이루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운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섭섭한 일이 들고 내 마음이 힘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이 잘 없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의 위기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해결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가나안 농군학교는 우리나라에 대단히 공헌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고구마 재배법이 유명하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오는 재배되는 고구마는 어린아이 머리만한 거예요. 호박만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구마가 그렇게 클 수 있을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고구마를 심어놓고 김을 맬 때에 날카로운 호미로 그 고구마의 잎사귀나 줄기나 잎사귀를 찢어준다는 것이 고의적으로 찢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구마가 빛이 들어가고 태양이 들어가면서 저 밑에 있는 땅속에 묻혀있는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커진다 그런 말. 여러분 잎사귀가 찢어지고 줄기가 찢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더 약해질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고구마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사람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충격을 받을 때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어떤 충격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람다워질 수가 있고 더 성숙하고 성장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기 작가 공지영 씨는 자기의 성공은 상처다 그랬습니다. 저는 공지영 씨를 글을 참 좋아했는데 요즘 몇 년 전에 보니 정치한다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이 갔는데 자기는 last name 성이 다른 아이 셋을 키운다
여러분 아이 성이 다른 아이 셋을 키우면 시집 몇 번 갔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결혼생활, 가정생활 평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글로 쓰면서 자기 상처를 치유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한 사람이 돼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도 자기의 성공은 첫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좋아하는 남자를 쫓아가서 결혼하자고 했더니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버리더라는. 그래서 홧김에 유학 갔다 합니다. 작년에 왔을 때도 보니 아직도 싱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리고 아픔의 때를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이고 시련의 걸림돌을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도에 가면은 감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 감이 유명하나? 청도에 감은 씨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땅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을 딴 데 갖다 심으면 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건 청도의 땅에다 심으면 씨가 없더라. 그 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대전 집회 갔을 때 광주 백목사님과 같이 무안에 가서 낙지 먹었는데 그 낙지가 그 낙지인지는 모르지만 무안의 세발 낙지는 유명하다. 병든 소도 먹으면 일어난다. 게르마늄이 많다는 것이 왜 그럴까? 그 지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잡힌 낙지가 다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서 축복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까? 첫째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 보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때 인생의 위기나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법칙으로만 세상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 이 세상 이 우주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라든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이라든가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 등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일이라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 모든 것이 육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의 법칙을 잘 모르지만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마이크가 쓰여지고 스크린에 우리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보탄을 누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기를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 신앙 세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유대나라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착하고 선한 왕이었다.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외교도 능란해서 나라 통치도 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로 섬기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일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럴 때 나라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성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공중예언자가 이사야가 어느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이제 곧 죽게 될 테니 유언해라 그랬습니다. 기막힌 일 아닙니까?
악하게 나쁜 일 하다가 위기를 당했으면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선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라는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해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울부짖고 기도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라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평상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개떡같이 하더라도 위기, 유사시가 되면은, 위기가 찾아오면은 매달려야 되잖아요. 위기가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어떤 집사님이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기형아라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서 물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리가 하나가 길고 하나는 좀 짧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네 분이 늘 힘들어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면 찬양대석에 앉아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이러니, 이 아이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이를 많이 낳아라, 다섯 명 낳으면 교회 부흥에 지대한 공헌이 있으니까 하와이 여행 보내주겠다 뭐 이 그렇게 할 때인데, 이 아이 네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 다리가 하나 짧고 하나 길고 하니까 믿음 좋은 아이 사람 가정이니까 뭐 낙태한다 이런 건 상상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같이 기도, 야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은 다리가 길고 짧으면은 뭐 잡아당겼다 놨다 몇 번만 하면 다 똑바로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래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삭에 대한 설교한 거예요. 이삭의 이름은 기쁨이다 그래. 이삭을 낳을 때 기쁨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두 네 분이 찬양대석에 앉았다가 같이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이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하여 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심리학에서 줄탁동기,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알 속에 있는 이 캡 안에 있는 생명은 병아리가 성장해서 부화가 되면, 나올 때가 되면은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화로 돌아다니면서 막 쫓는다는 거예요. 그 캡을 깨기 위해서. 그런데도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못 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미달기 그 껍질을 턱 건드려주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달해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위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안달이 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턱 쪼아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연적 만남이 있고 선택적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 만남은 부모가 자식을 만나는 거, 자식이 부모를 만나는 거. 부모 잘 만나서 잘 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스승과의 만남이라든가 배우자와의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친구와의 만남이라든가 이웃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만남은 선택적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은 원치 않는, 좋지 않는 만남도 많습니다. 복되고 유익한 만남도 있습니다만 불행하고 손해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한 분을 꼭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의 만남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가난한 사람 변해서 부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 변하여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누구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더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내 인생에 좋은 것 빼앗아 가시면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염려스러워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스랍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 입술이 부정한 여자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취해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위기라든가 사회적인 위기라든가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가정의 위기라든가 건강의 위기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 욥이 어려운 일 만날 때에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욥은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제적 위기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저주를 받아야 하고 갑자기 자식들이 죽는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자기를 떠나는 우정의 위기 만났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문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 두리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으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인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해주셨다. 욥은 자기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인생의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허해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고집과 자존심으로 살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고 부패되었구나. 내가 너무 타락했구나. 내가 너무 모질고 악하구나. 내가 너무 높아지고 달라졌구나. 끝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은 그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못난 인간입니다. 못난 주의 자녀입니다. 이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없으면 겸손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부모가 됐겠어요? 자녀가 속썩이니까 그 자녀 붙잡고 이리저리 뒹굴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니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거기까지 성숙되었을까요? 지금처럼 겸손하겠어요?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주님만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의 위기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는 무조건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축복을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하나의 해석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나를 보느냐, 거기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보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나를 불행하게 보면 한없이 불행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그것을 우리는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망가져도, 나는 이렇게 낮아져도, 나는 이렇게 떨어져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언젠가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할렐루야. 리더십의 전문가 잔 맥스웰이 쓴 Thinking for Change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내 생각이 바꿔야 된다. 생각은 밖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 바꾸려고 한다, 환경 바꾸려고 한다, 옆에 있는 사람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의 전환, 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은 건강을 초월하고 감사와 찬송의 삶은 물질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은 성공과 실패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모든 것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